춘추 전국시대를 거치고 있는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그중에 롯데는 오랜 기간 쇼핑 강자로 자리 잡았던 전력에 비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롯데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바로 중고나라를 인수한 건데요. 200억에서 300억 사이에 투자를 한 것으로 관계자가 밝혔고요. 롯데쇼핑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인수하는 중고나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한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카페 회원 수가 2,330만 명인데요. 어플 중고거래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뒤처져 있지만 중고거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국내 중고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시장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비 입찰이지만 이베이 쟁탈 전쟁에 롯데도 참여했죠. 강희태 롯데 부회장은 공개적으로 인수에 관심이 있다 콕 집어 말하기도 했는데요. 신세계,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등과의 격전이 예상되는 이베이 인수전의 결말도 블로터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구구뉴스, 그리고 뉴스 누나 기다리셨죠? 다음 소식도 알차게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